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어요.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? 민혁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. 조민혁 씨를 곁에 두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?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은 가져봐야겠어요. 세연 씨가 원한다면 제가 돕죠. 조민혁 씨가 가진 거 제가 다 빼앗아 주겠습니다. 도훈 씨야말로 왜 그렇게 민혁이를 끌어내려고 하죠? 둘이 무슨 원수라도 졌어요? 도훈 씨가 이사회에 보냈죠. 전에 우리 갤러리 거래 내역 조사할 때 같이 나왔던 파일이더군요. 그건 민혁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. 높은 데서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?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궁금하긴 하네요.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. 글쎄요.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봐요.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는 게 더 나으니까. 당분간 공석인 조민혁 사장을 대신해 호텔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 본사 법무팀에서 온 안도원 상무를 소개합니다. 안도원입니다. 네, 회장님. 네, 잘 찾았습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네. 아버지. 다음 주 독일 출장 때문에 본사에 잠깐 가셨어. 요즘 들어서 자주 나가시네. 무슨 일인데? 별거 아니고. 리모델링한 레스토랑에서 시식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.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. 부계자로 입지를 다지면 회장님도 안심하실 거고. 부계자? 우리 아버지 좋은 거 다 챙겨드셔서 내가 맡으려면 아직 멀었거든. 열심히 해서 나쁠 건 없지. 신경 쓰인다는 여자 잘 해결된 거야? 유정이 어디 있어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당신 피해서 도망간 사람을. 넌 나랑 얘기 좀 하자.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? 강유정이 내 레스토랑을 나가더니 없던 돈을 나한테 주고 왔단 말이야!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군요. 조민혁 씨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좀 도와줬습니다. 뭐 그게 답니다.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는 여자니까. 그런데 왜 상관 있는 여자처럼 구실까? 그게 무슨 말입니까? 뭘 숨기는지는 안변이 나보다 더 잘 알 거고. 궁금하네.